소시지를 드시다가 뭔가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폭스뉴스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존스빌 소시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물질을 소시지에 넣다가 걸려 체포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조나단 레인 씨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한 듯한데요. 상사에게 가서 뭔가 발견한 듯이 행동했죠. 그러나 폭스뉴스는 레인 씨가 담배 종이와 전선 커넥터를 소시지 안에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공장의 감시 카메라에 레인 씨가 이물질을 소시지 고기 속에 넣는 모습이 잡혔습니다. 레인 씨는 지난 6월 1일 금요일 체포당했으며 소비 제품에 장난을 친 혐의와 무모한 묵살 행위라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. 그는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형과 25만 달러, 한화 약 2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존슨빌은 재빨리 이에 대응했으며 오염된 소시지는 공장 밖으로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